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인형같이 예뻤던 사람들이 나이 40대 이후부터 남들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경우가 있고, 젊었을 때에는 예쁜 줄 몰랐던 사람이 50대, 60대가 되면서 도리어 동안 얼굴로 각광을 받는 일이 있는데요.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인중이 이렇게 길어져서 이 하관이 남성적으로 변하는 얼굴 골격 비율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여성은 이렇게 정말 어디 하나 고칠 곳이 없을 만큼 예쁜 여성인데요. 상안면부 비율을 보면 쌍꺼풀 라인이 크고, 쌍꺼풀에서부터 눈썹까지의 전태궁도 충분히 넓으면서, 이마 면적도 넓지 않아, 이 아래 쌍꺼풀인 애교살까지를 포함한 눈 주위 조직이 상안면부의 여백을 확 줄여주는 효과를 보여주면서 시원하고도 또렷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하안면부로 눈길을 돌려보면 어마무지 짧은 인중과 단아한 아래턱의 비율이 연예인 비율이라고 하는 1대 2 비율을 넘어서 1대 3 정도까지 되어 보이고 있는데, 만약 이 파란 화살표의 인중이 길다면 그의 두배 길이만큼 턱이 길어져 있어야 하므로 전체적인 하관 크기가 커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여성분도 충분히 예쁜 얼굴이지만 방금 전 여성의 하관 비율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길어 보이지 않는 인중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두 배, 세 배로 턱 길이를 맞추게 되면 하관이 너무 커 보이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짧은 인중 비율은 턱 길이를 길게 빼지 않아도 저절로 1대 2 혹은 1대 3의 환상적인 비율로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안부 비율로 시선을 옮겨가 보게 되면 두 눈동자와 입을 잇는 까만 선의 비율이 길쭉한 삼각형이 아닌 정삼각형 모양으로 중안부 짧은 얼굴 비율로 보이고 있는데요. 45도 사면 얼굴에서도 보면 코끝에서부터 인중으로 이어지는 비순각도 좋고 여전히 짧은 인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연예인형 얼굴 비율의 예쁜 여성이 윗니가 이렇게 살짝 보여지고 있는데 반하여 치과 의사의 그 건치, 그 이빨이 예쁜 그 건치 선발대회에서와 같이 흰색의 치아가 많이 보이고 있는 얼굴 비율입니다. 이렇게 활짝 웃는 표정에서 보면 흰색 치아뿐만이 아니고 잇몸이 거의 보일 정도인데요. 특히 이때 인중에 그 가로주름이 보일 정도로 구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짓 마크롱의 인중에서 봤던 인중주름으로, 오른쪽과 같이 인중 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주름인 줄 알았는데 왼쪽과 같이 인중이 짧은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왼쪽 여성분은 나이가 들면 오른쪽과 같이 인중이 길어질 것이다 라고 미리 알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흰색의 육질의 중안부 비율과 빨간색 선의 골질의 중안부 비율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비율 차이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바로 이 콧구멍에서부터 밑치아까지의 수직 길이, 즉 골질 길이인데요. 이 상악치조골의 길이는 이 사진에서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즉, 애교살에서부터 콧구멍까지의 거리와 콧구멍에서부터 윗치아까지의 거리 비율로 보게 되면 얼굴 표면에서 보게 되는 파란 점선 사각형 부분이 인중으로 덮이게 되는, 즉, 이 상악치조골 부분이 매우 긴 비율인데, 이 뼈가 긴 경우에는 젊었을 때에는 비록 인중이 이렇게 짧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 인중이 길어지게 되면 이긴그 상악골 전체를 다 인중이 덮게 됨으로 인하여 브리짓 마크롱 부인과 같이 긴 인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젊었을 때 이렇게 인중이 이렇게 짧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인중이 이렇게 확연하게 길어지게 되는 그 얼굴 골격 비율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러한 분석이 숙달이 되게 되면 인중이 이렇게 짧다고, 어떤 여자가 인중이 이렇게 짧다고 하더라도 왠지 안 예쁠 것 같은 얼굴과
진짜로 예쁜 얼굴 비율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